네,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숨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천장지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음택지를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하늘이 숨겨주고 땅이 가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땅은 꼭꼭꼭꼭 잘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들 숨겨져 있다라는 개념을 통해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탐하게 되고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의 것이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무조건 가리고 숨겨두셔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가리고 숨겨둘수록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운들이 더 많이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 꼭꼭꼭꼭 숨겨두셔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꼭꼭꼭꼭 숨겨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귀중한 것들, 여러분들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전반적인 여러분들 실내에서 그 재물운을 관장하는 물건들을 쫙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항상 그렇듯 그냥 단순히 슬라이드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두 번째 책이죠.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더 많은 운들을 모으실 수 있으니 저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꼭꼭꼭꼭 숨겨둬야 될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금고입니다. 금고. 생각보다 그 많은 집들, 아파트들, 주택이든 어디든 방문해보면은 이 금고를 이렇게 오픈된 곳에 내놨지? 심지어 현관 앞쪽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요즘 금고들도 원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밖에 어떤 수납장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꾸며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이됐건 간에 금고는 금고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는 그런 가구이자 창고인 거죠. 이거는 절대 보이는 곳에 두시면 안 됩니다.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아서 대표님들 책상 밑이나 뒤편에다 이렇게 잘 비치를 하시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들이 요즘은 원체 집안에 많이 잘 안 들어오니까 앞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뭐 거실에 두신다든지 환하게 오픈된 곳에 두시기도 합니다만은 어이됐건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금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금고와 관련돼서도 아주 상세하게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 저 혼자서 못 옮겨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천으로 가리시든지 보이지 않게 어떻게든 뭐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뭐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정 옮길 수 없다라고 해서 너무 또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밥솥입니다. 항상 금고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밥솥입니다. 요즘은 뭐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을 뽑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밥솥을 집어넣도록 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원체 이런 깔끔함이라든지 예쁘게 주방을 꾸미는 게 조금 대세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솥을 밑으로 숨겨버리는 거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 밥솥은 주방에서의 금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쌀떡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식탁을 빼가지고 밥솥이 들어가도록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상 우리가 뭐 아일랜드도 없고 밥솥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뭐 좁은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아까 금고처럼 가리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빼고 안 사용하실 때는 예쁜 천 같은 거 사가지고 잘 덮어두시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기가 좋고 또한 가려지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주방에서도 또 재물운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갑과 귀중품입니다. 지갑과 귀중품 뭐 이걸 누가 드러내놓고 사냐라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갑이라든지 귀중품들 오히려 조금 과시하시려고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 보석함 자체를 투명으로 해가지고 진열장처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은 뭐 내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두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활용하시는 거, 그게 곧 중요한 겁니다. 설령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기운은 다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갑이나 귀중품들 당연히 보이지 않게 어디 장 속에다가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갑 나와서 말인데 당연히 또 두면 안 되는 곳 한 곳 있죠. 주방이죠. 주방에 지갑 올려두시면 안 되는 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 점도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나 빨래입니다. 앞에서는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번에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것들 역시나 보여지면은 좋지 않습니다. 귀중한 것들은 이제 드러내면서 그 귀중한 게 오픈이 되고 오히려 귀중한 그런 기운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러운 것들은 오픈이 되면은 역시나 그 깨끗한 기운들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꼭꼭꼭 숨겨두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쓰레기도 항상 뚜껑이 있는 걸로 해서 닫아두시고 보이지 않게 두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버려두시고 빨래 역시나 뚜껑이 있는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세탁실 쪽으로 잘 빼가지고 최대한 분리를 잘 하시는 것, 그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 앞에 쓰레기 두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게 드러나고 오픈된다라는 거. 현관 앞이니까 내 집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관 앞도 다 여러분들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운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관 앞에 쓰레기 역시나 절대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조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의 치부입니다. 이 가족의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 라고 하시겠지만은 아마 일상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드러내는 줄도 모르고 습관화되고 일상화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드러낼수록 오히려 치부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게 오히려 더 역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 소리라는 것은 밖으로 내뱉게 되면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은 밖으로 드러내서 말로 해버리면 유형화되게 되고요. 상대에게 전달이 돼서 또한 상대에게 그 관념으로 자리 잡히게 되어 또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족의 치부는 주변에 드러내지 말고 남에게 보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뭘 그럼 드러내야 되냐 라고 이야기 드실 텐데 당연히 좋고 깨끗한 거, 그런 것들 드러내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정말 귀중한 손님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집 어떻게 꾸미실 겁니까? 아마 늘어져 있던 것들을 싹 다 정리하게 될 거고요.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집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손님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관리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그게 습관이 되고 항상 몸에 배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공간, 운이 넘치는 공간, 생동감이 넘치고 그 집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 그런 물건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떤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자, 드러난 것들 바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실천하셨으면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나 잘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좋아요 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손님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손님, 집안에 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님을 집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운, 재물은 여러 가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니까요. 늘상 매일매일 그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항상 우리 집안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과 인터넷 강의 그리고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를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